자, 위험 볼게요. 자, 위험이란 자, 가까운 장래에 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동그라미 손해. 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동그라미 뭐가 있다?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 상태가 바로 위험이 되겠다. 이게 바로 위험이에요. 자, 핵심 단어는 요거죠. 자, 손해란 무엇이다? 가까운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위험은 자, 추상적 위험과 구체적 위험으로 변천할 수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전 속도 또는 이제 발전 이런 이제 방향에 따라서 구분해 본다면 추상적 위험이 사실 먼저겠죠. 그죠? 추상적 위험 먼저. 자, 추상적 위험은 자, 구체적 위험이 발전될 수 있는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즉 무슨 말이겠어요? 그전 단계란 거죠. 또는 이제 가설적이고 동남이. 자, 상상에 그치지 않는 경우. 이게 바로 이제 추상적 위험이 되겠다. 자, 구체적 위험은 자, 개개의 경우에 존재하는 가까운 장래, 즉 눈앞이죠. 그죠? 가까운 장래라고 하는 것은 눈앞입니다. 눈앞에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바로 이제 구체적 위험이 되겠다. 여기까지 정리됐나? 이게 이제 바로 자, 구체적 위험, 다시 추상적 위험, 구체적 위험, 자, 손해에 대한 개념이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해야 되는 것은 이제 우선 요거 위험하고 손해를 정확히 좀 구분해 줘야 돼요. 자, 손해 봅시다. 자, 손해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인 상태에서 동그라미 객관적 뭡니까? 감소죠. 그죠? 그러니까 감소가 있어야 돼요. 자, 감소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 손해라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자, 경찰 개입은 언제 할수 있을 것인가? 자, 경찰 개입은 어느 단계부터? 자, 구체적 위험이 있으면 물론 당연히 진입할 수 있겠죠. 칼 들고 눈앞에 있는데. 자, 추상적 위험에서부터도 다 가능합니다. 알겠나? 추상적 위험에서부터도. 자,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인터폰으로 윗집에 이제 계속 전화합니다. 스토커처럼. 스토커처럼. 근데 전화했다고 해서 이제 이런 구체적 위험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자, 그간에 이제 층간소음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이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랫집 남자, 즉, 나쌤이 어느 날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한번 해보자, 그지? 알았어. 계속 뛰어봐. 오늘 마지막일 거야. 무섭지 않나? 오늘 마지막일 거야. 어때요? 윗집에서? 자, 칼 들고 오진 않았지만은 뭔가, 아씨, 좀 싸한데 좀 그런 느낌 들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말했던 거, 오늘 마지막일 거야. 이렇게 말했던 것은 무슨 위험이에요, 사실은? 추상적 위험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경찰한테, 아, 내가 오늘 아랫집하고 계속 이런 이제 층간소음 분쟁이 있었는데 오늘 좀 느낌이 좀 이상하다. 좀 제발 와달라. 라고 하면은 어쨌든 경찰은 충동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자, 본문 가서. 자, 그 밑에 이제 위험의 인식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밑에 내려와서 맨 마지막 아래 칸에요. 자, 위험과 경찰 개입의 우선 기억 내용 보겠습니다. 기억 내용이 제가 이제 바로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자, 경찰 개입은 자, 구체적 위험에도 이렇게 이제 개입할 수 있습니다. 내지, 자,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틀린 서제가 뭐냐면, 가운데, 자,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틀린 서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핵심은, 자, 경찰 개입은, 자, 추상적 위험 단계에서도 충분히 개입할 수가 있다는 게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밑에 내려와서, 자, 위험의 이제 유형에 따른 분류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자, 외관적 위험. 자, 추정적 위험. 우리가 이제 5상 위험이라고도 합니다. 자, 또는 우리가 이제 위험. 자, 혐의라고 합니다. 혐의. 이거는 이제 구분 기준이 달라요. 자,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이거는 발전 정도에 따라서. 알았죠? 그러니까 발전 정도에 따라서
자, 추상적 위험, 구체적 위험, 이렇게 손해로 발전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외관적 위험, 추정적 위험, 이제 위험 혐의는 이제 위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인식하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 기준이 다른 겁니다. 자, 우선 외관적 위험 볼게요. 제가 이제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제가 아까 이제 형식적이냐, 이제 실질적이냐 말씀드렸죠. 자, 형식은 뭐라고 했어요? 간단하게. 겉포장 껍질이라고 그랬죠. 자, 실질적은 안에 내용물을 말한다고 했죠. 제가 이제 껍질하고 내용물을 구분해서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려 보겠습니다. 자, 요 겉포장은요, 충분히 위험하게 보여요. 충분히. 자, 내용물은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어 보면요, 아파트 이제 문 밖에서 좀 이제 오래된 예시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그나 홀로 집에 알죄다. 개빈. 나 홀로 집에 이제 원인과 툰가 모르겠는데, 자, 나 홀로 집에 이제 그 주인공이 이렇게 이제 오두막집에 혼자 이제 겨울에 남겨져 있잖아. 혼자 자기 혼자 아빠 카드 쓰면서 이렇게 힐링을 하고 있는 거야, 침대에서. 침대에 누워서 힐링을 하고 있는데, 자, 도둑이 자, 문 앞에 이렇게 온 거야, 빈집인 줄 알고. 이제 빈집 털이범이들이잖아, 내용 자체가. 자, 나 홀로 집에 이제 이 주인공 케빈, 그 조그만 꼬마애가 자, 도둑이 들어온 거 눈치챘어. 그래서 이제 자기 딴에는 이 도둑을 쫓으려고, 자, 어떤 행동을 했냐면, 아버지가 보던 그 전쟁 영화를 크게 틀어요. 그러니까 그 총잡이 영화. 자, 무슨 영화냐면, 자, TV 소리를 크게 높여가지고, 음량을 크게 높여가지고, 이제 그 TV에서 나오는 이제 그 총잡이가 있어. 총잡이가 이제 그 대사지만, 그 TV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 누구야? 도둑이 놀래.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이 소리는 어디서 나온 거야? TV에서 나오는 거죠. 멈칫대. 근데 TV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셋셀 동안 안 가면 쏴버리겠다. 하나, 둘, 하고 빵 싸버려. 싸버려. 총소리가 나와, 총. 총소리가 나와. 근데 이 도둑들이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도망가죠. 자, 도둑들이 보기에는, 도둑들이, 즉, 문 밖에서 보기에는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위치가 충분히 위험해 보였죠. 자, 근데 실질적으로 까봤더니 내용물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 비슷한 예시지만, 자, 이문 밖에서요, 어떤 사람이 이제 지나가다 들은 거야. 근데 문 안에서 새어나온 소리가 크게 싸움이 났는데 막 사람이 소리 지르고 막 비명 지르고 막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어. 그럼 어때? 자, 문 밖에 있던 사람은 아, 위험하구나라고 인식하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것마저도 안에 있던 TV에서 또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대사 또는 소리였어요. 어때요?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는 상황이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단순히 외관적으로 위험하다. 자, 외관적 위험을 표현합니다. 알았나요? 자, 외관적 위험의 정의는 겉껍질은 위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험하지가 않다.